글로벌 디자이너 브랜드 준지라고 합니다. 저희 테레가모 압구정 갤러리아 매장이 올해 나온 신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절에? 너무 식상한 느낌들 싫어하시면은 네네. 준지 여성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해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갤러리아 명품 남성 브랜드 소개 두 번째 편인데요. 지난번 우영미, 존 바바터스 소개 편에 이어서 오늘은 준지와 테라가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소개형 브랜드는 준지인데요. 준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글로벌 디자이너 브랜드 준지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디자이너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정욱준 디자이너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 세계적인 글로벌 디자이너로 보시면 됩니다. 또 블랙으로 또 유명하죠? 또.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도 보시면 예. 이제 블랙 베이스예요. 오늘은 혹시 어떤 걸 좀 소개해 주고 싶으십니까? 2층 자체가 남성층인데 네. 보시면 여성도 있어요. 저희가 여성도 전개하고 예.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커플 단위로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공간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준지 커플 룩을 맞출 수 있는 공간이군요. 그쵸. 너무 예쁘죠. 이게 올해 나온 신상인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즌별로 저희가 추가가 되는 그래픽을 사용한 커머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별로 약간 이제 콜라보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즌별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걸 많이 만들고 있는 브랜드죠. 예, 저희께 네. 보셨을 때는 모르실 수 있는데 만져보시면은 예. 원단이 굉장히 톡톡해요. 그래서 변형이 적고 네. 관리하시기 좋고 티 하나만 입으셨을 때도 핏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저희 옷은 꼭 입어보셔야 됩니다. 보시는 거랑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정욱준 디자이너님께서 실루엣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고. 그쵸. 그래서 반팔 같은 것도 확실히 이게 네. 느낌이 좀 다른데요, 핏이? 맞아요. 혹시 이 티셔츠에 좀 매칭할 만한 바지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고객님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이런 조거 팬츠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거죠. 요거는 이제 다행히 들어간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코튼 조거입니다. 보통 준지 약간 코디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준지 티셔츠 입으면 준지 바지를 꼭 입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에 입으셨던 사이즈감이 아니어서 오셨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건 맞는데 네. 입어보시면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아이템 몇 가지로도 충분히 패션에 대한 그런 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서 네. 입어보시고 재방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은 편인 거죠. MA1 점퍼. 이것도 이제 후드라인이 탈부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연출을 하시는 게 네. 여기에 저희 조거 팬츠예요. 여기에 조거 팬츠를 딱 입으면은 준지 패션의 완성. 바지 핏이 안 맞네요. 준지 약간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이구나. 두께를 남성분들이 굉장히 네. 유용하게 사용하시긴 하거든요. 약간 셔링드 스커트. 네. 여기가 이제 또 여성 라인.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플리츠 디테일이 섞여 있는 스커트예요. 그래서 길이감도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이고 지금 크롭 자켓 같은 경우가 판매가 되게 잘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연예인 네.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구매를 하시는 이런 셋업 자체도 굉장히 네네. 조금 소재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이건 또 약간 네. 색감이 화사한데? 네. 안감이 안 돼 있어서 여름에도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SS용 자켓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복 같은 경우는 정말 네. 디테일이 네.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네. 주름에, 지퍼에. 그래서 한 가지 또 장점은 네. 로고나 이런 게 과하지 않아서. 그러네. 네. 디테일이나 이런 걸로 그렇죠. 승부를 보는. 디테일이나 핏이나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네. 이런 건 이제 리버시블 MA1 점퍼입니다. 네. 앞뒤로 다 입을 네. 수 있는. 너무 식상한 느낌들 싫어하시면은 네네. 준지 여성으로 오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준지 보이 아니야 이거? 스펙이? 144에 80kg. 이게 지금 몇 사이즈를 입으신 거죠? 지금 위에는 조금 넉넉하게 50을 드렸고요. 50? 바지는 48입니다. 48? 네. 어떤 룩을 약간 연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셋업 느낌을 네.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네. 저희 특유의 오버핏 느낌이 나는 그런 셔츠에 네. 이거는 사실 아우터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연결되는 약간 이제 실루엣이 여유 있는 팬츠를 권해드렸습니다. 네. 처음에 접근하실 네. 때는 네. 귀찮으시더라도 네. 우선 다 이렇게 한 번을 풀로 입어보셔서 저희 브랜드의 조금 그런 이미지를 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어때요? 느낌이 입으셨는데?
느낌이 되게 여유로운 핏이라서 그런지 편하고 거의 독가사적인 말투로 아주 잘 하시네요. 아 완전 시티보이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여행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차 타고 강원도 서퍼비치로 느낌이 달라요 준지 같은 준지인데도. 네 저희가 또 네. 특징적인 게 데님을 되게 활용을 잘 하거든요. 셔츠 형태로 나온 건데 네. 아우터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네. 트러커 자켓 이런 거보다는 이런 셔츠 느낌의 아우터형 셔츠가 활용도는 네. 굉장히 좋은. 바지 자체도 네. 저희 다른 팬츠 종류 보시면은 밴딩으로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입으셨을 때도 또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입으신 것도 네. 안에 이제 스트링 돼 있어서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 이 바지가요? 네. 아, 밴딩이구나. 네. 네. 제가 너무 올렸나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사이즈에 대한 겁을 먹으시고 그냥 입으시던 사이즈 느낌으로 가시다가 점점 사이즈를 업하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조금 그쵸. 작게 가다가 아, 이게 준지 느낌이 아니구나 하면서 한 치스씩 늘려나가면서 그쵸. 핏을 더 키우는. 예, 다음은 이제 저희 페라가모 매장에 와 있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매장이 엄청 크고 넓네요. 네, 저희 페라가모 압구정 갤러리아 매장이 네네. 다른 스토어보다 규모가 좀 크고 들어와 있는 품목들도 다른 매장보다 훨씬 더 많아요. 타 매장 같은 경우들은 클래식한 부분들로 연령대가 높은 부분들만 좀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신상품도 가장 먼저 입고가 되고 20대 고객님들이 좀 접할 수 있는 만한 좀 캐주얼하게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 바퀴 둘러보실까요? 네. 페라가모의 대표는 구두잖아요, 그죠? 페라가모 구두 같은 경우가 다른 구두랑 틀리게 생크라는 기술력이 좀 들어가 있어서 네네네. 좀 안정적으로 편한 구두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으신 분들이 스니커즈 라인을 선호하셔서 네. 다른 지점보다 스니커즈가 전스큐가 다 들어갔어요.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는 라인들이 이제 기본 캔버스가 아니라 친환경 소재라서 네네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묻거나 하셔도 세척도 가능하시고 네. 편안하게 좀 착용이 가능하신 슈즈라서 20대 고객님들도 요새는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계세요. 멋있다. 깔끔하네요 아주. 네. 웨딩 슈즈 같은 경우는 깔끔한 느낌들 좋아하셔서 검정색도 많이들 보시는데 요새는 이제 고객님들이 트렌드가 좀 젊어지다 보니까 굳이 검정색으로 컨택 예. 안 하세요. 그래서 워싱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도 컨택을 좀 많이 하시는 아, 편이라 멋있다. 지금 이런 느낌이면은 레이스업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대표적인 게 저희는 이제 레더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오히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브리프 케이스 찾으실 때는 엠블럼 라인들을 많이 보시기도 하세요. 추가적으로 지금 입고가 되고 고객님들 반응이 너무 좋은 게 이쪽에 있는 캔버스 라인. 아, 멋있다. 업사이클링 소재로 사용돼서 재활용 소재이기 때문에 네. 관리도 조금 더 쉬우시고 이쪽에 보시면 부풀 같은 것도 좀 안 생기실 수 있고 네. 어느 정도 오염이 된다라고 해도 약간의 케어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계절에 바로 이용이 가능하신 제품이에요. 아니,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신상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아요. 의류 같은 경우들이 갤러리 압구정에 굉장히 먼저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 종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조금씩 고객님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는 라인이 이렇게 가디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금 바로 입기는 조금 더우실 수는 있는데 가을 상품들이 좀 입고가 된 편이라서 네네네. 그 상품들 같은 경우는 20대 고객님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오, 그러네요. 딱 영한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자켓 같은 경우는 날씨 더워지면 잘 안 입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속 안에가 비치는 타입이라서 네. 면이랑 린넨 소재들이 좀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디건 느낌으로도 결쳐도 되는 라인이라 이 자켓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입을 수 있나요? 착용해보셔도 됩니다. 아, 예. 완전 딱 제 사이즈인 것 네. 같은데? 지금 고객님 사이즈로 진열이 되어 있던 느낌이라서 너무 예쁘신데요 고객님. 아, 저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더 잘 어울리는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멋있는데요? 아, 지금 고객님 입으신 상품이랑 같은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색감이 좀 다른 라인이고 네.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셔츠에 굳이 안 입으시고 네. 이렇게 반팔 티셔츠에 입으셔도 아마 옷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 안쪽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간치니 패턴이 이제 프린팅이 돼 있는 라인이라 저희가 이제 실크 같은 경우도 유명하고 네. 면 제품 같은 경우도 가공을 실크처럼 해놓기 때문에 네네네. 관리도 좀 편하실 거예요. 저보다 몸이 좋아서 그런지 어깨가 있으셔서 혹시 몸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입는 지금 네. 이 상품 같은 경우가 신상품이고 원래 반바지 팬츠랑 매칭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네. 지금처럼 정장에도 매칭을 하셔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관리도 이제 면 소재가 좀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손빨래를 하셔도 되는 만큼 좀 관리가 편하실 거고 네. 주름도 많이 가는 재질이 아니라서 네. 지금처럼 입으셔도 되고 나중에 청바지나 진 쪽으로 해서 매칭을 네. 하셔도 예쁘게 착용 가능하실 거예요. 네. 청자켓 같은 네. 경우도 좀 클래식
브랜드이기 때문에 레더 제품들이나 네. 아니면 정장핏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번엔 이렇게 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고객님들이 이제 스트릿 쪽으로 패션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정핏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보다는 오버핏도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테라노가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군요. 지금 현재가 지금 많이 변경되어 있는 그쵸. 거라서 이제 막 디자인이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하시죠. 제가 청자켓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만약에 바지통이 좀 더 넓으면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도 전혀 아, 어색하지 않으신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준지랑 페라가모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시랑 돌체인 가마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는 우영미랑 존 바바토스 소개해드렸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